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4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비읍, 쌍비읍, 피읍쓰기를 하겠습니다. 보라, 밥솥, 부탁, 빠름, 뽀뽀, 피리, 포도, 무릎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의 비읍은 1, 2번에 반반 나누어서 비읍을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라짜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쭉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가로획을 길게 긋고 리얼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밥솥의 비읍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로획을 짧게 긋고 비읍을 4분의 적습니다. 비읍 두 개는 크기가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솥자 시옷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가로획을 길게 적고 티읕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다음 부탁의 비읍은 중심선 위에서 1, 2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가로획을 길게 적고 탁자 티엇은 1번, 2번 쪽으로 끝이 올라가는 티엇입니다. 티엇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발음의 쌍비읍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는데 비읍의 모양이 길쭉한 모양이 됩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리얼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미음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뽀뽀, 쌍, 비읍이네요. 비읍 하나는 1번 모서리, 하나는 2번에 적어줍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한번더 적어보겠습니다. 비읍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그다음 필이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비읍입니다. 그다음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적고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포도 피읍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옷자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습니다. 또자 디귿 1번, 2번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짓습니다. 무릎에 미음 중심선 위에서 1, 2번 나누어 졌고요. 중심선에서 길게 가로획을 짓습니다. 리얼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나누어 졌습니다. 길게 가로획을 짓고 피읍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자,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읍은 위치에 따라서 크기만 약간 다르고 모양은 비슷합니다. 보라의 비읍은 중심선의 끝부분이 닿도록 적습니다. 보자는 바른 새 모양 글자가 되겠습니다. 라자는 기울인 새 모형이 되겠고요. 밥자는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솥자는
마름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풋자는 이제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탁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비읍은 빠름할 때 쌍비읍은 뽀뽀할 때 쌍비읍보다 약간 비읍을 길쭉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름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자음이 오고 중심선에 가로획을 길게 끊는 것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붓자는 받침은 없지만 1, 2분의 자음이 오고 우가 올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피리할 때 피읍은 보도할 때 피읍보다 그 모양이 좀 다른데 피리할 때 피읍은 끝을 약간 올려 적습니다. 보도 마찬가지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고요. 무는 마름모형 글자, 릅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활동 3학년 2학기 124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비읍, 쌍비읍, 피읍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